영국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축제가 있습니다. 바로 스윙필드 페스티벌입니다. 제가 스윙필드에 대해 아는 한 가지가 있다면 스윙필드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스윙필드 페스티벌은 지난 2015년 처음 생긴 축제입니다. 영국 글로스터셔 근처에서 개최됐으며 이번 페스티벌 역시 그 근방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페스티벌이 기존 페스티벌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들은 모두 성적인 관계에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윙필드 페스티벌은 다른 19금 축제와 달리 탁트인 야외에서 진행됩니다. 이 페스티벌은 사유지에서 열리며 장소는 안전한 링크를 통해 입장권을 소유한 자에게만 보내집니다. 이 입장권은 초대만 가능하며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라이프 스타일이란 파트너와 개방적이고 합의된 관계를 의미하겠죠. 또한 남녀들은 각자 입장 시 성적 취향을 나타내는 팔찌를 끼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곳의 정확한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만약 이곳의 장소를 외부에 알리거나 언론과 공유할 시 축제에서 쫓겨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페스티벌은 언론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참석자들은 주차장에 진입하면서부터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들은 이 페스티벌에 정말 몸만 온다고 합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존경의 표시로 공공장소에서 하반신을 가려야 합니다. 이런 규칙들은 지나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축제의 역사를 알아간다면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영국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 이 스윙어 축제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스윙필드는 한 펍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페스티벌을 설립한 마이크 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캠핑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대화는 곧 축제로 이어졌습니다. 이 세상엔 다양한 축제들이 있지만 어른들을 위한 축제는 없었죠. 그리하여 그들은 어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스윙어들을 위한 페스티벌을 만들었습니다. 스윙어의 뜻은 자, 이제 이 페스티벌에 가서 어떻게 노는지 한번 볼까요? 도착하자마자 손님들은 철저한 보안을 뚫고 환영키트를 받고 입장 후 텐트를 칩니다. 야외에는 인포메이션, 술집, 노점, 음식점, 뜨거운 욕조, 젤리 씨름, 그리고 밴드가 저녁에 연주하는 무대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평범합니다. 그렇죠? 공식적으로 다른 축제와 많이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사실 스윙필드는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진 않습니다. 다른 모든 주요 축제에서와 마찬가지로요. 하지만 스윙필드는 스윙어에게만 개방되어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스윙 가이드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부부들에게 그들의 성생활, 그들의 환상에 대해 개방하고 그것을 다른 수준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시작하라고 말한다. 이들은 커스텀 옷을 차려입고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는 놀이를 즐기며 3.6m짜리 파티 텐트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릇 남교를 하기 위해 스윙필드에 온다고 가정해도 무방합니다. 그들은 동굴 속에 사는 사람들 같았다. 모두 벌거벗고 있었으며 서로를 붙잡으며 그룹 성교를 나누기를 바라고 있었다. 해당 행사의 가격은 솔로와 커플에 따라 나뉩니다. 커플 3일권은 215파운드, 싱글 남성은 155파운드, 싱글 여성은 120파운드입니다. 이 페스티벌에서 솔로 여성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티켓이 가장 저렴합니다. 이 티켓은 초대만 받을 뿐만 아니라 커플, 싱글, 성별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게스트 목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표를 신청하려면 페비라는 사이트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프로필을 검사해야 하는 이 티켓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일단 참석한다면 스윙필드는 LGBTQ 그룹과 함께 축제 파트너를 맺고 모든 방향, 취향, 패티시를 갖춘 손님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우리의 축제는 열린 마음과 이해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몫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LGBTQ 그룹이든 스윙어 그룹이든 상관없습니다 라고 마이크는 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스윙필드는 거의 모든 축제에서 1인당 가장 낮은 술 소비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도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 하지 않으며 알코올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마약과 같은 불법적인 물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스윙필드는 경찰과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건강자선단체들은 이 행사에 노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이클의 말에 따르면 이곳은 어떤 그룹보다 성병 발생 빈도가 가장 낮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한편 한 커플은 첫 번째 축제에서 만나 현재 결혼에 골인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더 이상 적극적으로 스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최 측의 엄격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작년 축제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한 여성이 이 축제에서 그룹 난교를 벌인 후 심장마비를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50대 부부였으며 남편이 여성들과 젤리레슬링 게임을 하는 동안 그의 아내는 다른 남성들과 그룹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그녀는 이내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가 그녀를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고 그녀는 심장병동에서 다행히 회복했습니다. 그것은 700명의 스윙어들에게 약간의 충격을 주었습니다. 캠프 속에서 그녀가 너무 무리했다는 농담도 몇 번 있었죠. 또한 한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새벽 6시쯤 경찰에 사망사건이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캠핑장으로 들어서자 한 남성이 숨져 있었는데요. 그와 함께 있던 여성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신속히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망 원인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경찰 관계자는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남성은 사망한 상태였다. 사망 원인을 설명하기에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여성은 응급치료를 받은 뒤 가까운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페스티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다양합니다. 처음에 저는 합법적으로 당국의 승인도 받았고 엄격한 관리하에 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면 잘못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역시나 위험한 행사니만큼 잦은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보며 저 또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일부 인근 주민들은 행사를 반대했지만 주최 측은 강력한 보안 시스템은 물론 철저하게 신분검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윙필드 페스티벌 가보고 싶나요?